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모자이크 관련된 기능들을 해보면서 파이썬이 코드에 대해 체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컴퓨터의 시간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많다라는 거를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체험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데이터 구조 배우면서, 자료 구조 배우면서, 데이터 스트럭처 배우면서 리스트라는 데 되게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리스트 가지고 연산을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더하기 하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됐잖아요, 그죠? 뭐 곱하기 10 해서 이렇게 원소별로 곱하기 10도 해보고 싶고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레션이라는 기능인데, 요거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처리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자료에서 먼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원소들 간에 또 이렇게 연산하는 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능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자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컴플레이션은요, 기존의 리스트형을 활용해서, 있는 리스트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정의됩니다. 포괄형 리스트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포함형 리스트, 뭐 지능형 리스트, 뭐 축약형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왜 축약형이냐, 왜 포함형이냐, 바로 포문을, 반복문이라고 하는 포문을 한 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range 10 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0,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그거를 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을 하나씩 더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append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요거를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빈 리스트, 원래 이제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폼은 돌리면서 이 빈 리스트에다가 그 결과를 계속 어펜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가서요 폼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폼문을 쓰고, 그리고 폼문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묶어주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폼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폼문이 돌아가면서 제가 여기에 하라는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원소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빼고 싶은 게 2, 3, 뭐 4, 뭐 5, 6 이렇게 빼고 싶어. 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우리가 더하기 2 하잖아요. i 더하기 2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i 더하기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은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문을 길게 안 쓰고 한 줄에다가 딱하게 컴팩트하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거는 이 연산을 수행해서 다시 리스트의 원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과를 하나하나씩 이제 포문에서 가져와서 다시 리스트로 묶는다, 새로운 리스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명령어는 한 줄만 적어야 됩니다. 여러 줄을 못 적어요. 그럼 포문 안에서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뭐 여러 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좀 이따가 저희 실습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건 한 줄로 작성이 되는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각 원소에다 더하기 하는 것도 될 거고요. 곱하기 하는 것도 될 거고요. 다 돼요. 엄청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쓰지 않고 이렇게 막 뭐 변수 따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다 어펜드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f문하고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리졸트에서 만약에 걔가 %2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뭐 한 거 우리 많이 했죠? 짝수, 그죠? 2로 나는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면은 리졸트에다가 append i 해줘. 그러면 여기에는 0, 2, 4, 6, 8만 들어가겠죠, 그죠? 아, 0이 짝수가 아니라는 건 뭐 그냥 뭐 넘어가고, 그건 넘어가고요. 1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거는 넘어가고. 어쨌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니까 얘는 잡히겠죠. 어쨌건 요런 거랑 똑같이 하는 게 포문 뒤에다가요. 포문 뒤에다가 이렇게 이 포문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 포문. 그러면은 이렇게 if 문을 붙이면은 이게 true일 경우에만 이 부분을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true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i의 값이 하나하나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if 문을 뒤에다 붙이면은 그 값이 됐든 뭐가 됐든 저 if 문이 true일 때만 여기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e가 0일 때만 i를 빼줘라, i를 리스트에다 붙여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할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에 맞을 때 이렇게 해줘. 조건에 맞을 때만. 그럼 만약에 내가 조건에 안 맞는 게 있어. 아, 조건이 안 맞을 때도 뭔가 좀 해야 돼. 짝수일 때는 뭐 이거 하고 홀수일 때는 이거 해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삼항연산자라 그래요. 이게 발음이 좀 힘들어요. 죽는다는 거 말고 삼항, 세 개의 항을 가진 연산자라 그래서 삼항연산자를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일은 여기다 적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해야 될건 여기다 적고 그리고 여기 조건을 적어줘요. 그러면 이 조건, 이 부분이 true일 때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여기 부분을 true일 때는 그리고 false일 때는 else 쪽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false일 때는. 그래서 else까지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돌아가면서 if문 만나서 이 if문이 true일 경우에는 이쪽, false일 경우에는 이쪽 실행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다만 elif는 쓰지 못합니다. elif는 쓰지 못하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elif까지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함수로 만들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elif는 안 되지만 간단하게 else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리스트 컴플레이션은 이렇게 쓰거든요. 저희가 좀 이따가 실습해 보겠지만 이거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로 쓸 기능이 많아요. 자, 그다음 기능으로는요. 우리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얘가 몇 번째 값인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폼은 돌린다고 치면은 for i in 해서 뭐 리스트 하나를 돌린다고 치면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i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걔가 몇 번째 값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할 때가 있잖아요. 0번째일 때는 이거 하지 말고 뭐첫 번째일 때는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포문 안에서도.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enumerate는요. 딕셔너리로 형태로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enumerate 하면서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인덱스를 키로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틱택토라고 하는 거를 enumerate를 해주면은 마치 딕셔너리처럼 0번에는 틱이고요. 뭐 1번은 택이고요. 2번은 토예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enumerate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긴 한데 마치 딕셔너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를 키로 쓰고 요 뒤에 값들을 value로 쓰는 그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값을 두 개를 뱉어내잖아요. 얘가 몇 번째인지 그리고 무슨 값인지 리스트의 실제 값. 그래서 보통 포문에서요 이렇게 언패킹해서 받아요. 그럼 i 쪽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 그리고 v에는 뭐가 들어가요?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값 리스트에 있는 값.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뽑아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if 해가지고 뭐 인덱스가 뭐 0이면은 뭐 continue 해줘라고 만약에 여기다 붙여놨다 그러면은 그럼 가다가 먼저 인덱스가 i가 0이야 그러면은 tick은 넘어가고 tick톡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umerate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같이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numerate 요것도 좀 많이 사용하는 아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같은 데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좀 연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하고 4, 5, 6 있는데 내가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거는 집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집 함수는요, 한개 이상의 리스트 값이 같은 인덱스에 있을 때 병렬로 묶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들은 0번째 있는 애들끼리, 첫 번째 있는 애들은 첫 번째 있는 애들끼리, 두 번째 있는 애들은 두 번째 있는 애들끼리. 그러면 묶으면은 병렬로 값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리스트를 두 개를 줬죠. 그러니까 값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뭐, A1, B1 이렇게 두 개를 주거든요. 이두 개를 준 거를 언패킹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A로 들어가고 얘는 B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더하기를 하든 뭐 얘네 둘 가지고 뭐를 하든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만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100, 200, 30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B 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or 하면서 A, B, in, 집으로 묶어 가지고 뭘 A 리스트랑 B 리스트 묶어 가지고 땡땡 한 다음에 A랑 B랑 더해요. A랑 B랑 더하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빈 리스트 만들어서 리졸트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어펜드 해주게 되면은 더하기 값이 쭉쭉쭉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들여쓰기 하자. 들여쓰기 너네 이쪽으로 좀 와봐. 여기까지 아니야.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좀 와봐. 들여쓰기. 들여쓰기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하는데 이거 보니까 뭐랑 되게 비슷해요? 리스트 컴프레션 한 거 앞에서 리스트 컴프레션 한 거랑 리스트 컴프레션 한 줄로 쓸 수 있다며요. 포문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튜플도 돼요. 집은 튜플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집으로 해주면은 1, 10, 100 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2, 20, 200 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3, 30, 300 해서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썸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튜플로 이렇게 뱉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튜플. 이걸 언패킹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썸을 해가지고 튜플이니까 튜플 안에서 썸 해도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enumerate를요 뭐랑도 같이 쓰냐면 바로 집하고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enumerator 집을.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인덱스까지 빼내는 거예요. 인덱스까지 빼내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서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리스트하고 튜플은 어차피 동일해요. 뭐만 안 되는 거죠? 변경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값을 추출해서 뭔가 새로운 리스트 만들고 새로운 튜플 만드는 건 가능하니까 enumerate 집, 리스트 컴프레션 다 튜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희 주피터 노트북 가서 해보면서 경험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먼저 원래 그냥 포문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range 10자리 이거 있을 때 0, 1, 2, 3, 4, 5, 6, 7, 8, 9 있을 때 여기 원소에다 각각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리스트라고 치죠. 뭐 리스트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2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곱하기 2 이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럼 원래대로 그냥 해볼게요. 자, result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 폼은 돌려주는 거예요. iin 해서 range 10 돌려주는 거죠. 그럼 0, 2, 3, 4, 5, 6, 7, 8가 i에 차근차근 들어오죠? 그럼 i 곱하기 2 한 거를 어디다가? result에다가 append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result가 이렇게 두 배씩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 줄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자, 저 포문 부분을 먼저 적어요. 저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for i in range 10. 그러면은 이 포문이 돌아갈 때 i가 이제 값이 올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 거를 앞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i 곱하기 2, 그 다음에 리스트로 묶어줘요. 끝!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긴 게. 이게. 이걸 리스트에 저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 보여주는 것까지 해도 두 줄. 그러니까 이 전체 요 세 줄이 된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저희가 레인지에다 해봤는데 그럼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있다고 하면은 똑같아요. 원래대로 하려면 리졸트는 예를 들어서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문 돌려가면서 이 로 받을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리졸트에다가 어펜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2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 줄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ex 이렇게 있으니까 폼 먼저 적어요. e in ex 그 다음에 2 더하기 2 할 거 앞에다 적고 리스트로 묶어줘요.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튜플도 돼요. 튜플도. 예를 들어서 EX를
1, 2, 3, 4, 5 했다고 쳐도 이거를 2 더하기 2, 4, 2, in, ex 똑같이 적어도 됩니다. 왜? 어차피 포문이 돌아가니까. 튜플이라도 어차피 포문이 돌아가니까. 그럼 세트는요? 세트 될까요? 세트? 돼요. 왜? 포문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행위예요. 뭘 하면서? 포문을 돌려가면서 그 앞에 있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이걸 보면서 뭐가 되는 이 원리를 보면은 이게 포문이 돌아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 포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이 안 쓰고 숫자 1 적었다 그러죠? 그러면 1이 다섯 번 나오는 거예요. 왜? EX 안에 원소가 다섯 개니까 다섯 번 반복되면서 1이라는 값이 계속 붙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리스트 컴플레이션은 포문이에요. 포문인데 그 포문이 돌아가면서 실행할 거를 한 줄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한 줄의 결과를 받아서 리스트로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과업이 한번 있다고 치죠. 자, EX는 지금 있는데 뭐 세트로 있는데 뭐 세트로 있다고 상관없으니까 자, 우리가 리스트를 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포문 돌리는데 X에다가 2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100배를 해요. 그러니까 줄이 두 개죠. 그죠? 그래서 result에다가 append해서 x를 한다고 치죠. 자, 그럼 result 이렇게 한다고 치죠. 그러면 아까 제 리스트 컴플레이션을 한 줄이라며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실행할 게 몇 줄이에요? 두 줄이잖아요. 이거는 아니고 요게 두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아, 물론 for e in ex에서 뭐 2 더하기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해 뭐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예제니까 아 여기에 줄이 여러 가지라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df에서 우리 지난 시간 함수했으니까 함수 하나 만들어 보죠. my 펑션이라고 만들게요. x 해가지고 x를 받아가지고 y라는 거는 x에다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더하기 2한 거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return y를 해줘. 그러면은 이 my 펑션에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면은 1200 뭐 여기 위에 있는 3 들어가면은 500 뭐 지금 1 들어가면은 뭐 3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리턴을 주게. 그럼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my function 해서 2 주면 돼요. 짠! 요렇게. 그러니까 리스트 컴플레이션 원리는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줄을 실행하는 거니까 여러 줄이다 그러면은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대신에 리턴을 줘야 돼요. 리턴을 주는데 그 리턴 받은 값을 또 하나의 리스트로 새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저희가 리스트 컴플레이션 이제 여러 줄 쓰는 것까지 해 봤으니까 이번 필터링 한번 해 보죠. 자, 필터링. 자, 필터링은 아까 if 문하고 결합해서 쓴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이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뭐 레인지를 안 만들고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자, ex로 만들죠. ex.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해보죠. 그냥 포문으로 작성해볼게요. result는 이렇게 해놓고 for in in ex 해가지고 만약에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무슨 얘기예요? 짝수면은 result에다가 append 해줘. 누구를? 2를 append 해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짝수인 애들만 필터링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걸 리스트 컴플레이션 한 줄로 적으면은 저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포문 먼저 적어요. for in in ex. 그 다음에 이 2를 가지고 할 조건문을 뒤에다 적는 거예요. 만약에 2를 나눈 나머지가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그러면 그때 할 2를 앞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2만 필요해. 짠! 요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짝수인 애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e in ex 적고 만약에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그러면 그때 그 2들을 가지고 할 일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리스트 컴플레이션 뒤에다가 if 문 달아서 해주게 되면은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만들어 놓은
my 펑션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요. for e in ex if e% e일 때만 짝수일 때만 my 펑션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 컴플레이션인데 if 문이 만나서 참일 때만 실행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else 문까지 한번 적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for e in ex를 해요. 자, else까지 적을 때는 for 문자 적긴 하는데 좀 다르죠? if 문을 뒤에다 적는 게 아니라 앞에다 적는 거예요. 만약에 2%E가 0이면은 그때 실행할 거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곱하고요. 짝수 번째일 때는 제곱하고 그게 아닐 때 할 거 my 펑션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짜잔. 그러면 홀수일 때는 이게 false일 때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300 나왔죠? 이게 참일 때는 제곱을 하고 아닐 때는 이거 실행하고 참일 때는 이거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가지고서 이것도 해보고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여러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문 가지고 하는 건데 얘를 좀 한 줄로 적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컴플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랑 엄청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엄청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enumerate 한번 해보죠. 자, enumerate 바로 우리가 뭔가 인덱스가 필요할 때. 자, 예를 들어서 tick, tack, toe라고 할 때. 자, 얘를요 enumerate를 하게 되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냐? 바로 그냥 enumerate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여기서 하나 딕셔너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인덱스를 키로 틱택토 이 값을 value로 사용하는 바로 딕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튜플이나 리스트나 세트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트로 되어 있을 때도 딕셔너리로 바꾸려면 키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얘네는 인덱스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인덱스 없어요. 세트에는 튜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enumerate를 하게 되면 저희 리스트로 갈게요. 리스트로 해서 enumerat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딕셔너리 형태로 두 개의 값을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for i in enumerate x 하게 되면은 실은 안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거 무슨 형태예요? 튜플 형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튜플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 x의 tick을 가져오는데 enumerate를 하게 되면은 인덱스와 값을 쌍으로 묶은 튜플이 이렇게 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딕셔너리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쌍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쌍으로. 그래서 이렇게 뱉어내니까 보통 쓸 때는요 얘를 언패킹해서 enumerate 이렇게. 그래서 i만 보게 되면은 숫자 들어오죠. v만 보면은 값만 들어오죠. 그래서 값쪽 들어오는 거 인덱스 받는 변수 하나 값 받는 변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패킹해서 포문에서 언패킹해서 많이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r i v in enumerate에서 x 한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를 나오는 나머지 2가 0이 아닐 때만 print v를 해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순번상 짝수번째가 아닌 홀수번째 있는 애들만 출력할 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리스트 컴플레이션으로 응용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이걸 다시 리스트 컴플레이션 응용하면요 for i v in enumerate x 그거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i v가 앞으로 온다고요. i v가 앞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줘야 if i% e 딴딴딴 그럼 참일 때만 내가 v가 필요해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에서 IV 받는다고 해서 꼭 안에서 IV 다 쓸 필요 없거든요.
안 써도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빼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뭔가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러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연산을 한다든지 할 때 이 enumerate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이번엔 집 한번 해볼게요. 자, 집은요. 두 리스트가 있을 때, 뭐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어쨌건 리스트가 있을 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을 뽑아주는 아이라고, 결합해주는 아이, 병렬로 결합해주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죠. XS에서 10, 20, 30 하나 만들고요. YS에서 1, 2, 3 하나 만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 I in XS랑 YS, I, 뭐 예를 들어서 X 받고 Y 받고 해가지고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엄백하게 너무 많은 값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만 볼까요? 하나? 그래도 안 돼요. Y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Y가 없어서 이렇게 가볼까요? 이상하잖아요. Y가. 지금 10, 20, 30, 40. 뭐 이거 뭐 한 거지? 뭐 한 거죠? 이게 지금?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XS 받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네, 얘네, 얘네 이렇게 받고 싶은 건데. 제가 좀 구분하게 이렇게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XS를 X에다 넣고 한번 끝. YS를 X에다 넣고 한번 끝.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10, 20, 30, 1, 2, 3 이렇게 해서 폼을 돌리면서 이게 첫 번째로 돌아갈 때 들어오는 거고 이게 두 번째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 두 개가 와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집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두 개로 받을게요. 아, 하나로 우선 받을게요. 집해서 XS랑 YS 해서 자, 프린트 X 해보면서 프린트 느낌표 하나 줘서 제가 좀 구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느낌표를 따옴표를 쳐줘야죠. 자, 자 보시면요. 자, XS의 0번째, YS의 0번째를 결합해서 X에다 넣는 거예요. 뭔 형태로요? 튜플 형태로. 그 다음, 이 같은 데에 있는 거 결합해서 튜플 형태로. 결합해서 튜플 형태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는 그 원소, 인덱스가 같은 애들의 원소를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응용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For, 저는 이렇게 보통 많이 받아요. 집해서 XS, YS, 언패킹을 하는 거죠. 어차피 두 개니까. 언팩을 하면은 자, 프린트 X 더하기 Y 한다고 하면 얘와 얘 더한 거, 얘와 얘 더한 거, 얘와 얘 더한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문자로 구성된 리스트 하나만. A 1 있고, B 1 있고, C 1 있고, 요렇게 있고, YS는 A 2 있고, B 2 있고, C 2 있는데, 얘가 하나 더 길다고 한번 해보죠. D 2까지 있다고 치죠. 자, 요렇게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있을 때 집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4. 자, 두 개 받을 거니까 x, y에서 in, 집에서 xs랑 ys 받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하나로 튜플로 묶여서 언패킹을 했으니까 얘가 x로 들어갈 거고 얘가 y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얘가 x로 들어갈 거고 얘가 y로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얘가 x로 들어가고 y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요? 없잖아요. 들어갈 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둘 더해서 출력해 볼게요. 문자열끼리 더하는 거는 결합해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있는 데까지만. 여기 없으면 이제 그만. 결합할 수 있는 것까지만 결합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하나 더 해보죠. 뭘 하나 더 해볼 거냐면은 세 개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S에다가 1, 2, 3 넣고 YS에다가 100, 200, 300 넣어놓고 ZS에다가는요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4, X, Y, Z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냥 하나만 우선 받아볼게요. in, enumerate 해서 XS랑 YS랑 ZS랑 다 줘봐.
enumerate가 아니죠. 집이죠. 집에서 조부. 아. 짠. 프린트 X 한번 해볼까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묶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해준다. 대신에 가장 짧은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두 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응용해서 어차피 얘가 들어오니까 sum이라는 함수는 다 더하는 거거든요. 튜플이든 리스트든 그 안에 있는 원소 다 더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세 개를 결합해서 x, y, z 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받아서 언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야, 이게 첫 번째고 요거는 두 번째고 요거는 세 번째인 결과로 나는 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덱스도 필요해. 그러니까 x, y, z 이거 가지고 온 게 첫 번째, 0번째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인덱스도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numerate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for x, y, z in enumerate 집 x, y, z, s.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enumerate 하면 뭐가 필요해요? i가 필요하죠, i가. 그러니까 인덱스를 받아올 i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볼게요. X, 프린트 i 하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시면요. 집을 했잖아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다 된 뒤에 가는 거예요. 집을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만 해보죠. 자, 하나만 받아볼게요. 집만 하게 되면은, 자, 집만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튜플이에요. 그죠? 튜플인데 이거를 enumerate 하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enumerate 하라 그러면 인덱스 value가 이게 묶여진 튜플이 하나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제 뒤에다가 length x까지 해 볼게요.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를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차근차근 갈게요. 받을 때 i하고 x, 그러니까 우리 원래 enumerate 받듯이 해줘야 된다고요. 요렇게. 왜? 얘 enumerate가 뱉어내는 게 이렇게 뱉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준 값이 어차피 집으로 묶은 게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렇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따로 x, y, z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얘는 튜플 안에서 다시 언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짜잔, 완성이요.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게 튜플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튜플 형태로 들어온 애를 다시 언팩해줘 라고 하려면 이렇게 가로를 한번 쳐줘서 언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뭔가 조금 리스트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데이터를 다루는 좀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자, 리스트 컴프레션에서 우리가 이제 각 원소별로 뭔가 연산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필터링, 이품원 결합해서 필터링도 했고요. 에뉴머레이트도 했고 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뉴머레이트가 없고 집도 없고 리스트 컴프레션 못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enumerate 집, list compression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list compression이라고 했지만 tuple도 compression 되고요. dictionary도 compression 되고요. sets도 compression 됩니다. 대신에 unpack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얘가 몇 개 값을 주는구나. 아니면 뭘 받아와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